NS클랜 쪽에 1승한 핑크색의 검은호사님하고, 녹스 쪽에서 이제 무작위 하셔서 테란이 나온 11시 빨간색 테란 개똥이님이고, 지금 검은호사님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건설로봇을 보냈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의 무작위이기 때문에 종족을 좀 빨리 알아서 빌드를 좀, 뭐 사신 더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쉽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자, 일단 테란인 거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정찰을 먼저 왔던 건설로봇을 이렇게 견제를 할수 있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초반에 그 정찰을 온 의미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가스 타이밍을 봤을 때 성가스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자, 이러면서 계속 컨트롤을 해주고 있고요. 가스를 먹고 투가스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지금 봐야 되는데, 저 몰래 건물을 짓고 있네요. 녹스 클랜에, 자, 아직 궤도가 안 가고 있어요.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죠. 지금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자, 사신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 로봇이 멀티인가요, 혹시? 사령부를 지어주고 있네요. 자, 앞마당이 없는 거를 확인했는데, 지금 개똥이 선수 같은 경우는 투병형 이제 사신으로 흔들면서 지금 군수공장 가고 나중에 벤시까지 갈수 있는 그런 빌드를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신 갔다가 그냥 잡힐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 쪽에 있는 건설 로봇 잡아주고요. 자, 투병형에서 사신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 가다가는 사신 잡힙니다. 이러면서 공수공장과 혹시나 올수 있는 사신 때문에 이제 해병을 배치하고 있고요. 자, 사신 잡아왔죠. 자, 확인했죠. 본진 쪽에 아무것도 없고 사신이 두 개나 나왔다. 사신은 크게 돌려줬지만 잡혔죠. 이러면서 멀티. 사신을 계속 뽑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테크 1, 이제 101 했으면은 저 빌드는 그냥 막을 수 있는데 좀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사신 계속 나오거든요. 기술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컨트롤 싸움인데, 지금 근데 사신이 세 개나 되면은 사실 이거는 컨트롤 싸움이 안 되죠. 사신이 그냥 이기죠, 이거는. 근데 방금 전에 반응이 좀 느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사실 이제 4기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앞마당 쪽. 정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젠. 사실 탱크가 나오면 이제 막기 쉽거든요. 탱크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돼요. 자, 일꾼으로 봤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빼주면서 탱크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자, 일꾼 대동한 거 굉장히 높죠. 사실, 사실 컨트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세번다 잡고 있죠. 또 잡혀요. 탱크가 나와버리면, 자, 그래도 피해는 입었지만 상대방도 사신으로 가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테크가 그만큼 느리거든요. 손이 8길이나 잡히긴 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방금 지었던 사령부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데, 자,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앞마당 쪽 황금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금방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은 이제 사신을 돌리면서 일꾼이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쪽은 그냥 번진이거든요. 번진만 활성화를 해도 지금 앞마당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앞마당 쪽에 스캔을 뿌려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령부를 바로 내려줘야죠. 순환이 끌리면, 자, 4기만 갑니다. 탱크 쪽에 본진은 잘 수비가 될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이렇고. 사신이 너무 시간을 끌리고 있는데, 이러면 탱크가 나오죠. 상대방도 탱크와 인프라가 이미 늘어나고 있고, 트리플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수도 막혔어요. 그렇죠. 자, 이거 견제해 주는 거 좋고요. 견제해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많이 벌어졌거든요. 제 기술실, 이제 이거는 기술실이나 반응로를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반응로, 그렇죠. 반응을 깨주고요. 바로 타야죠. 탑핵과 파랑부, 이거 지워진 거 빨리 신경 써야 됩니다. 탱크와 같이 막고 있고요. 거문선 선수가 이렇게 견제만 할게 아니라 사령부를 지었으면 빨리 내려줘야죠. 아, 약간 멀티태스킹이 조금 안 되는 게 네, 아쉽네요. 약간 부족한데 그래도 스팀팩을 지금 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드랍 이것도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시간을 계속 끌어야 돼요. 이러면서 자 반응로 병영에 달아줘야 되고요. 자 앞마당 본진과 앞마당 본진을 막았고, 자 이걸 지금 개똥이 선수가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네. 지금, 사실 이 타이밍 말고 없거든요.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죠. 그나마 탱크가 좀 적을 때 때려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 이걸 못 살았어요. 자 트리플을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를 좀 줘야 되거든요. 조금 급해요. 자 그나마 이제 간첩탑도 위안이 되는 건 이제 자극제가 좀 빨리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너무 정면으로 가는 건안 좋은데, 자 태웠어요. 네, 아, 이거 좋아요. 자 이거는 탱크 범위 안 닿게 오른쪽으로 살짝 피해가는 게 좋죠. 아, 굳이 탱크하고 싸울 그렇죠. 이거는 안 싸워도 탱크하고 굳이 되는데, 싸울 필요 이거는 없거든요. 이거는 잘 들어갔는데 손해만 보고 나온 거라서 지금 우려선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자 태워서 그렇죠. 때릴 수 있죠. 자, 탱크 우려선 신경 써야죠. 타이밍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가 타이밍이 나왔는데 우선 공격해야죠. 아, 해병한기가 네, 계속 얻어맞고 있었어요. 두 분이 지금 멀티태스킹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병력 계속 생산해야 됩니다. 병력 눌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부족한 건 탱크 숫자인데 탱크를 좀 뽑아주면서 한 타임에 막아야 돼요. 지금 우려선 두개 태워서 올것 같거든요. 자, 4개 나왔어요. 탱커도 4개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스팀업이 될것 같거든요. 위험한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모두 했죠. 이렇게 시간 또 끌고 있어요. 예, 들어왔네요. 예.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일꾼은 좀 많이 잡아줬어요. 아, 예, 이거 벌써 18개나 잡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병영을 6개까지 늘려줬고요. 들어볼 수 있으니까 바이킹과 지금 해병이 약간 위치를 해 있고요. 견제를 가는 건 좋은데, 사실 이러다가 이제 훅갈수 있거든요. 그렇죠. 견제 병력이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지금 해병을 잘 퍼뜨려 나가지고 시야를 잘 보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온 걸 확인했죠. 봤어요. 자, 그럼 병력 배치를 다시 할수 있죠. 자, 이러면서 우려선 한기더 돌려주고요. 자, 이 병력만 막으면은 지금 들어가는 견제가. 자, 이렇게 아, 내 막고요. 견제는 막혔어요. 일단 그러면 정면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탱크가 얼마 없어요. 근데, 네. 지금 러시오는 병력이 탱크가 4개나 돼요? 그렇죠. 자, 먼저 떨어지면은 힘듭니다. 이거 군수공작 장악당해요. 자, 바이킹을 빨리 끊어줘야죠. 바이킹 많습니다. 이렇게 끊어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상대를 하면은 그렇죠. 방패업이 지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네. 전투를. 아, 근데 전투가 너무, 병력도 좀 별로 없었고. 그렇죠. 이게 아까 전부터 병영에 반응도가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없거든요. 아, 지지.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는데